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어디 가냐면, 아내님, 어디 가죠? 오늘은 대전, 네, 침신대에 갑니다, 침신대. 네, 저희가 두 달 전에 갔나? 벌써 두 달 전인가? 그쵸. 7월? 아니, 8월에 갔다. 7월에 갔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학부, 이제, 대학원생 분들은 이제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신대원생 분들이 저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학술 대회인가요? 네. 학술 세미나? 네. 일단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신대원생들을 다 전도사님이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전도사님들이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성경적 성 가치관을 알려줄 수 있을지 이런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너무 자주 찍어도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죠. 그렇지, 그러겠지.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또, 안전 운전을 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려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어가지고, 지금 되도록 지방을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스케치 개념으로 짧게 짧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으로, 고고! 고고! 싫어하냐면 자기가 교리적으로 뭘 되게 선교적으로 파괴하고 싶은 신념적 열정이냐면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체제를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연애기록관 얘기할 때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연애기록관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사상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연주의자들이죠. 자연주의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이 기독교 때문에 안 온다. 맞아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정치적 유토피아를 발현할 수 있지?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특히 기독교라는 빵을 이렇게 쫙 짜면은 지네 쪽으로 나온 게 뭐냐면 성윤리입니다. 성윤리.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친구들이 아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지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신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건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린 친구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성은 여러 개고 고정된 게 아니라 화장실 같이 쓰고 계속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교육 체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극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웃어도 돼요. 나중에는 울게 될 겁니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성차별 혐오주의 조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래도 지금 여기 공무원 계시다가 소명 받아서 오신 분 계십니까? 지금 한국 행정부 교육 어떻게 한다세요? 지금은 행정부에서만 하고 있는데 한국 행정부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무원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종교차별이라고 하면서 예수 전하면 종교차별이라고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 6.9일 동안 이런 세상의 문화가 주류고 인권이고 인권함양이고 이게 지적인 거고 이게 지성적인 거고 이게 우리들의 유토피아 사회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당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교육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반드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뭐냐? 이거 자연주의죠. 물질이 다다. 유물론이죠. 무신론. 물질이 다야. 하나님은 없어. 초자연은 없어. 여기 이 자연계를 다루는 한 분이 뭡니까? 과학이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신학이잖아요. 신학과 철학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인정 안 하니까 그럼 자연계의 과학이 뭐가 됩니까? 이게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뭐가 없죠? 과학주의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의 성직자는 과학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만 안 들어요. 그냥 성 종교적으로 아멘인데도 목사님만을 진지하게 아멘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아멘합니까? 논문에서 나왔다고 하면 진지하게 아멘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진지한 세력들이 성적, 기독교 성적 윤리를 치고 오는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딱 그게 교제파적으로 걸려버렸어요. 기독교인의 연애 결혼과 거룩을 위해 싸워야 되고 거룩하게 연애하고 거룩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자 하는데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겉에 표면은 달라요. 나는 비건이야, 나는 페미니스트야, 나는 환경주의자야 다 모여요. 왜? 이분들의 논리적 귀결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 인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 페미니즘과 환경주의가 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게 지구를 지키는 거다. 진지하게 그런 내용들로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분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게 영적입니까?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잖아요. 근데 눈이 아직 비늘이 안 벗겨지신 이 교육자분들께서는 이런 얘기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지? 아직도 그러고 있죠. 근데 막상 2030이 썰물처럼 왜 빠져나갑니까? 이런 걸 보건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만나는 게 뭡니까? 연애와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 여러분들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리더분들은 이 문맥을 볼 수 있는 게 뚫려야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거죠. 여러분부터 제대로 공부를 하십시오.